시스미 영상 잘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네, 저의 이제 저의 얼굴만 나와서 이제 만약 이제 가연님이 나오는 시스미 영상 원하신다면 코멘트를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좀 구애를 해주신다면 아마도 가연이가 인자하게 이제 시스미 영상을 찍어주지 않을까. 네, 같이 함께. 아, 같이 함께요? 왠지 같이 함께보다는 너 혼자 나오는 게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만이라도 좋습니다. 네. 네. 이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이거 이제 설명을 다 들었잖아. 질의응답 있어? 궁금한 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이제 주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여러 유형 중에 제일 조금 새로운 버전? 제일 좀 효율적인 버전이 어떤 건지? 가장 효율적인 버전? 지금까지 이제 구주소, 신주소 얘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된 걸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BC1으로 시작하는 132, 100, 그 BECK, 아, BECH32 주소라는 그런 유형이 있어. 그래서 원래 이제 세그윗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 비트코인 캐시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서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당연히 용량을 확장을 하는 거 아니냐, 확장 솔루션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그윗 주소를 써야지만 확장된 그런 어떻게 보면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엔 도입이 진짜 느렸어. 느려서 지금은 이제 1주소와 3주소와 BC1 주소가 전부 다 공존을 하고 있는데 3주소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우리가 세그윗 주소로는 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얘가 보안적으로 좀 취약점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이제 BC1이라는 주소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BC1 주소가 가장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아직 많은 지갑에서 되고 있진 않아. 거래소들도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웬만한 거래소도 내가 봤을 때 100% 거래소도 전부 다 3으로 시작하는 주소 안 써. 모두 1로 시작한 주소 쓰고 있어. 그래서 거래소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비트코인 빨리 3으로 시작하도록 아니면 BC1으로 시작하도록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수수료가 떨어진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기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확인해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그거 숫자 보고 아 이거 아직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100%라고 했는데 아직 조금 안 바뀌었다, 업데이트 안 했다 그런 거래소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수수료를 낮춥시다 여러분. 네, 수수료 낮추기에. 네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비트코인의 익명성 기능 추가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의 상대성 같은 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추가한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크코인 3대장 모네로, 대시, 지캐시 이렇게 사실 다크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익명성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말들이 많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건 예측되는 게 없는지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추가됐을 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단 난 개인적으로 다크코인이라는 말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 대시의 뭐 익명성 기능은 좀 조잡하고 네, 좀 조잡하고 지캐시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익명을 할 것인지 익명을 안 할 것인지. 근데 모네로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네로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직 모네로 모바일 지갑이 없다는 점. 그게 진짜 문제긴 문제야. 왜냐하면 모바일 지갑이 없다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쓰기에는 무리거든. 그치. 결국에 데스크탑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피처폰이 있고 스마트폰은 있는데 이걸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건 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코인에 대해서 이제 익명성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서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freedom of speech, 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발언의 자유 맞나? 그치. 발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freedom of association.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관계를 맺더라도 이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관계라는 게 막 19금 관계가 아니고요. 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머릿속에 이런 머릿속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소고기로 정하시다. 네, 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만났는데 너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뭐 그 사람과 내가 친구라고 해서 그 내 친구가 범죄자를 하더라도 내가 범죄자이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그 인크립션 암호화로 돼. 예를 들면 해싱 이런 걸로. 해싱 이런 걸로 이거는 극복이 가능해. 근데 두 번째 Freedom of Association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만약 A가 누군지 알고 A에서 B로 가는 걸 봤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왜냐하면 A에서 B로 갔는데 A가 범죄자고 범죄자가 그냥 일반인 B한테 돈을 보냈어. 그런데 물론 그거를 보고 막 아 범죄자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범죄자가 그냥 과자를 샀을 수도 있잖아. 슈퍼마켓에서 가가지고 그래도 그럼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아 그 범죄자한테 받은 돈은 잘못된 돈이다 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익명성 기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 두 번째를 통해서 그 Freedom of Association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래서 다크코인이 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됐을 때 논란이 없을까? 나는 논란 없을 거라고 봐.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돈이라는 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지폐나 아니면 신용카드도 수천 년을 통해서 진화를 해온 거잖아. 이게 우리 뭐 선조들이 썼던 그 태초에 그런 형태의 돈이 절대로 아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디지털에서도 우리의 돈이 진화를 하고 있어. 근데 돈이 너무 빨리 진화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디지털에 있는 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돈의 특징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특징들도 플러스 알파로 가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나는 난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지금 세상처럼 그런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난 마땅히 거쳐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몰라.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있어? 방금 그 말 들으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나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기 공개키 그 얘긴데 3차 옵션 함수 그 곱셈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개키에서 개인키로 가는 거는 계산이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거는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your keys, your bitcoin,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여러분이 개인키를 보관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 더 알고 싶은 그대를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아직 좀 약하다. 지금 저희가 설명해 준 걸로는 좀 약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칸 아카데미에서 이제 암호화 코스를 제공을 하고 암호화 코스가 따로 있는데 수학에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시다면 이건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은 시즌 1 에피소드 4죠. 그래서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희가 5장을 배워볼 텐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비트코인 북 GitHub에 있는 비트코인 북 기준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한글책에서는 사장의 그 키랑 주소랑 지갑이랑 같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갑이라는 부분 한 부분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공부하고 오시면 되고요. 그거 거기에 앞서서 다음 시간 예습을 위한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경험하나요?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비트코인 지갑은 적절한 비유인가요? 네. 세 번째는 다양한 지갑 기술은 지갑 어플에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 거래소는 계층 결정적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다섯 번째는 상점은 계층 결정적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갑은 미래에서 어떤 형태를 띨까요?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은느님의 명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티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믿지도 않아. 안티팬들 계속 만드네. 아, 그게 신기해. 근데 이게 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직까지 아무도 블록 쪽에 악플 없었어. 천정 댓글이야.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나 혹시 막 논숙자들 써가지고 우리 트롤링 할 수도 있어. 우리 영상에다가 악플 막 달고. 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지금 힘든 일 하고 있는데 많이 흥하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볼 거니까. 진짜 여러분 다 한 주 잘 보내시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알림이 뜨는데 저희 새로운 영상 나오면 알림 받으셔가지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어 시은. 네, 블록미디어의 김가현이었습니다. 부딸리 그리고 꼬부기. 네,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